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많이 올라간 게 느껴지네. 저기 중간에 황금 예수님 동상인가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올라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12년도인가 처음 왔을 때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서만 감상하고 사진만 찍고, 그리고 2014년도인가에 출장으로 왔을 때 이제 드디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에 구경하고, 그때 감동이 사실 제가 어디를 구경하고 그러면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디테일 같은 건데. 근데 그때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딱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에 들어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지금 사람 너무 많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너무 가우디에 치우쳤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진짜 스페인에서 만약에 딱 한두 군데만 가볼 수 있다면 관광지로, 정말로 이 사그라드 파밀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빼놓기가 힘들 것 같고, 하지만 또 그거에 정말 그거랑 못지않게 아주 최고의 관광지는, 그 최고의 유적지는 그 알람브라 성입니다. 알람브라 궁전, 그라나드 있죠. 사그라드 파밀리아는 처음에 왔을 때 갔었고, 사실 그 카사 바티요나, 카사 밀라도 아직 안 갔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또 다음에 올 때 남겨두고, 이번에 가려고 제가 벼르고 온 것은 여기 제 뒤에 보이시는 카사 비센스입니다. 이게 뭐 초기 작품이라서 그런지 그 바티요나, 카사 밀라랑은 조금 결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조금 그렇게 무슨 곡선미도 없고, 조금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 없고, 그냥 그런 것보다 더 색감이 이제 화려하다는 거? 그만큼 좋아요. 그 오디오 가이드도 들을만하고, 뭐 그렇게 전시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조금이지도 않고, 그래서 분명히 가우디를 특별히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러서 분명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지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진짜 아쉬웠던 점이 이게 그 비센스의 여름 별장으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어진 거라서 아마 더 그렇겠지만, 해가 완전히 반짝 뜨고 그 완전히 맑은 날씨에서 도는 거랑 천지 차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여기 뭐 겉면이나 안쪽에 타일에 쓴 색감도 그렇지만, 그 창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 안에서 쓴 컬러랑 그 디테일이 햇살에 비춰서 뭐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더 도드라지고 이런 거가 핵심이거든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 그럼 뭐, 그런데 그 날씨가 흐린 날은 그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비가 오고, 더구나 지금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라서, 그거를 못 느꼈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만약에 날씨가 좋고, 그런 낮 시간에 햇살이 들어올 때 딱 저도 이제 구경 왔더라면, 지금 제가 받은 감동과 재미의 한 5배는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저처럼 기대하시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걸 정말 100% 200%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날씨 좋을 때, 낮 시간 내에 해가 가장 잘 드는 시간을
알아내셔서 그 시간에 꼭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우디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우디와 결이 비슷한 그런 작품이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더니즘 장식을 뽐내는데 그런 내부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 거기에 공연을 하나 예매를 해가지고 공연을 가서 보면서 이제 같이 감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읽으니까 거기 안에 이제 되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예쁜데 거기에 이제 빛이 통과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에는 주로 이제 공연들이 저녁 시간에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낮에 이렇게 따로 와가지고 감상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디오 가이드를 낮 시간 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돌아보려고 해요. 이 외관이 생각보다 되게 현대적이어서 놀랐는데 이렇게 유리 파사드를 해놓은 거 보니까 되게 특이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디테일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들어간 곳은 메인 입구가 아니었어요. 돌아서 왔더니 이쪽에 메인 입구가 있었네요. 이 건물이 그냥 예쁘라고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음악당이라는 그 본연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을 감상하면서 그 느껴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공연을 스케줄을 체크를 해보긴 했는데 그다지 막 이렇게 딱 끌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마침 제가 와 있을 때. 그래서 다음에 오게 되면은 뭔가 공연 좋은 거 있으면 타이밍 맞으면은 이렇게 한번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났을 때는 그냥 이런 거 뭐 투어 같은 거 안 하고 가이드 없이 그냥 뭐 관광지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새롭게 새로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게 되고 어제는 조직지구의 역사 그리고 오늘은 이 에이샤플라 지역에 있는 뭐 동네 뭐 유래라든지 이런 뭐 유명한 건물들 같은 것도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런 디테일도 보게 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밥을 먹기 전에 그래도 이 바르셀로나의 팀이 이제 모더니즘 뭐 이런 거니까 과연 이 모데르니스모 모더니즘 무엇인가 오늘 한번 끝장을 보자 해가지고 가우디의 고엘 저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마띠오랑 그 까사밀라 그런 데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을 미리 안 하면 못 갈 것 같아서 여기 이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여기도 어쩌면 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우디의 작품을 보고 나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우디는 정말 행복했겠다. 그렇게 고엘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막 주면서 건축주를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가지고 온갖 그 자신의 그 상상력을 다 정말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작품, 그의 취향, 그의 어떤 디테일과 테이스트를 후대 예술을 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냥 너무 진짜 투머치야 투머치. 아 진짜 고엘은 그런 집에서 살면서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힙하고 멋있는 디자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하얀 집에 익숙하다 보니 이건 정말 집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느낌? 어쨌거나 네, 가우디의 그 개성이 강한 자기만의 작품을 되게 잘 봤습니다.